안녕하세요. ATM 인재센터 곽상훈입니다. 저희가 처음 진 메디슨의 기술을 접하게 된 것은 2016년 송도에서 열린 바이오 플러스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에서였습니다. 진 메디슨의 발표 자료와 기존 결과에 대한 포스터를 보고 한국에서도 의미 있는 항암 바이러스 회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. 이러한 이유로 저희가 투자를 진행해 보겠다고 진 메디슨에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그 당시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습니다. 그래서 약 2년간 저희는 회사를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접촉을 시도했고 당시 연구팀에서 발표된 많은 논문을 보고 기술을 이해하는 등 투자를 준비하였습니다. 어느 날인가 창업자이신 임 교수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하시며 이제 자신 있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셨고 그날 이후 저희는 투자를 검토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. 진 메디슨의 기술은 기존의 언맷 니즈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, 예를 들면 전신투여 가능성 및 면역항암제 병용 투여 시 시너지 효과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환자들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리의 투자가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의미 있는 투자를 지속할 것이며 우리가 투자한 진 메디슨의 위대한 도전에 많은 지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